프로젝트 카스2 e스포츠 전국 토너먼트 결승전 2라운드입니다. 2라운드 와킨슨 글랜 인터내셔널 소트에서 펼쳐집니다. 반대의 남코 인트라게임즈 PSR 가로드TV 트러스마스터 프리엠 올린즈와 함께합니다. 자, 이번 두 번째 경기는 와킨슨 글랜 쇼트에서 경기 펼쳐질 거고요. 총 길이 4.06km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짧은 스파에 비해서는 거의 뭐 반토막 정도밖에 안 되는 1라운드보다는 굉장히 반 길이밖에 안 되는 곳에서 경기 펼쳐질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섹터1 1코너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 그리고 섹터2 구간의 시케인 이런 구간에서 좀 실수가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는데 과연 선수들을 어떻게 잘 풀어나갈지 굉장히 짧은 경기거든요. 어디 잘 풀어나갈지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에서는 김도훈 선수가 좀 흔들려요. 이거 좋지 않아요. 지금 김도훈 선수가 아웃넷 하다가 차에 파손이 지금 발생을 했고요. 지금 이렇게 되면 두 번째 경기는 조금 변수가 좀 생길 수 있어요. 여기 워낙 그 사고가 나기 딱 좋은 곳이 많거든요. 특히나 지난번 그 작년에 있었던 대회에서는 여기 시케인 섹터2 시케인 구간에서 사고 엄청 발생했던 곳이고 일단 시작부터 이 두 번째 경기는 김도훈 선수의 조짐이 좋지 않습니다. 일단 경기 이제 트라이 하는 거 보면서 천천히 이제 말해봐야 될 것 같은데 가장 빨리 나온 드라이버인가요? 지금 김동진 선수죠. 자, 김동진 선수 트라이 지금부터 진행합니다. 자, 트라이 시작했어요. 이거 우리 한번 온보드로 보면서 선수 운전석 시점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 선수 와이퍼를 항상 끄지 않아요. 항상 와이퍼를 켜고 달리는 김동진 선수거든요. 좀 무난무난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선수의 특징이에요. 이 선수는 와이퍼를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항상 와이퍼를 키고 달립니다. 굉장히 안전하게 공략을 하죠. 지금 시케인에서 좀 더 과감하게 넣고 들어가도 되는데 지금 아웃넷 첫 번째 그 트라이다 보니까 좀 안전하게 지금 주행을 하고 있네요. 굉장히 저기가 깊게 들어가면서 턴을 하고 빠른 고속으로 빠져나오는 곳이거든요. 예. 지금 엑셀링 조작도 좀 많이 들어가고 있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아웃랩 하면서 이 트랙 상태가 어떤지 약간 느낌을 보는 거다. 느낌을 보고 그 다음부터 이제 제대로 어택이 들어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분 9초 218 기록하면서 뭐 현재까지는 우승이지만 그렇죠. 지금 타이밍 그렇게 좋진 못했거든요. 자, 그러면서 바로 다음 선수 올라왔습니다. 지금 송호영 선수가 8초 509 기록하면서 선두로 올라오네요. 느낌만 본 거라고 지금 보면 될 것 같고요. 아직 여전히 또 우승 후보로 남아있는 김도훈 선수가 있거든요. 진입 좋아요. 잘 뺐어요 이거. 탈출해서 170까지 이 선수 탈출 안 해요. 마지막 코너 저렇게 타줘야 되거든요. 8초 509 기록하면서 2등으로 들어왔어요. 577. 자, 이거 지금 전국팀 선수가 올랐어요. 순위가 바뀌었거든요. 지금 김도훈 선수가 2등이고요 0.068초 차이로 더 앞질러간 드라이버 정국빈 선수입니다. 역시 이번 경기는 재밌겠는데요. 선수들 격차가 멀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어차피 너무 어려우니까 차라리 그러니까 첫 번째 경기 같은 경우는 스파 같은 경우는 워낙 길고 코너도 많고 하다 보니까 내가 여기서는 신경을 쓸게 너무 많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공략하기. 제가 차라리 여기는 버리고 1코너는 1경기 같은 거는 1경기는 버려두고 2, 3경기에 집중하겠다. 특히 2경기 같은 경우는 진짜 많이 달려맞았던 와킨슨이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하겠다. 이런 거 같거든요. 단축 또 단축하면서 아니네요. 지금 김동진 와이퍼 깁
김동민 선수가 다시 또다시 바뀌었어요. 지금 김동민 선수가 다시 8.185 기록하면서 다시 바뀝니다. 지금 오늘 이번 두 번째 경기는 예선부터 굉장히 치열한 경기 나오거든요. 계속해서 선두권이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순위가 오밀조밀하면서 이거 쉬지 않고 바뀝니다. 이거 아직도 5분 넘게 남았거든요. 이번 경기 경기 재밌어지네요. 과연 누가 폴포지션, 여기 진짜 폴포지션 중요할 수밖에 없는게 초반에 치고 나가는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경기시간도 단 완전 단기전이고 짧기 때문에 치고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싸움이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치고 나가지 못한다면 그대로 뭐 마무리되는 겁니다. 만약에 또 이번 경기도 대전 김동훈 선수가 우승을 해버리면 일단 우승이 확정이 되는 거죠. 20포인트로. 확정은 아니겠네요. 다른 선수들이 포인트가 또 있기 때문에 확정까지는 아니겠네요. 포인트로 역전이 가능하죠. 그렇지만 지금 랩타임 차이는 0.2초 정도 차이기 때문에 아직은 몰라요. 아직은 시간이 더 남아있고 더 찍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이번 랩은 일단 김동진 선수가 타임이 안 나올 것 같고요. 다음 랩 한 번 더 기대봐도 되겠네요. 지금 김동훈 선수가 또다시 갱신을 하면서 1분 8.100까지 갱신을 했고요. 그렇지만 지금 나머지 지금 4명의 드라이버 전부 지금 배틀이 굉장히 그 타임이 빽빽하거든요. 지금 정국빈 선수 그리고 송호영 선수까지 이 4명 선수 중에 뭐 굉장히 좀 박빙입니다. 왜 와이퍼를 흔드는지는 모르겠어요. 저 물어봤었는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베스트 랩과 0.15. 이거 좀 아쉬운데요. 무리하게 되죠. 그렇죠. 여기 시킨에서. 그니까 저기를 이제 빠르게 빠져나와야 되다 보니까 약간 또 틀림이 발생했고,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이번 랩에도 조금 갱신은 힘들어 보입니다. 아직도 3분 남았습니다. 아직 3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 랩 포기하죠. 이번 랩 포기하고. 오히려 지금 뒷차를 방해할 속셈인가요? 뒷차 양보합니다. 자, 지금 송호영 선수가 트라이 하겠네요. 지금 깔끔하게 빠져나왔고요. 지금 본인 기록 갱신 못했죠? 한 번 더. 남은 시간 2분 30초 남았고요. 아직도 선수들 시간 있습니다. 침착하게 본인이 생각한 대로 원하는 대로 주행을 하면 충분히 가능성 있어요. 0.2초 차이거든. 0.3초. 0.4초 충분히 따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 베스트 랩에서 0.094. 조금씩 아쉬워요, 이 선수. 참고로 김동진 선수 같은 경우는 이 선수가 와이퍼를 키는 이유가 간단해요. 이 선수가 그러니까 보통 일반 대부분 드라이버들이 레이서들이 이 시점이나 이 시점 많이 활용하거든요. 그런데 이 선수 이렇게 타요. 이 선수가 시점이 본인은 3인칭 시점으로 아케이드 이렇게 주행을 하기 때문에 사실 본인에게는 큰 관심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방해받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뭐 좀 더 이렇게 보여주면서 남한테 좀 흔들리게끔 그걸 유도를 하는, 어떻게 보면 심리전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렇지만 지금 김도훈 선수가 오늘 워낙 빠르거든요. 0.2초. 여기를 조금 더 좁힐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경기도 김도훈 선수가 포를 가져간다면, 그러니까 이번 경기 포를 가져가고 다음 경기에 만약에 김도훈 선수가 1점만 따간다. 그러니까 6등을 한다. 그럼 21포인트. 이걸 역전을 하려면 송호영 선수가 2등, 1등 이렇게 하면 역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변수가 있어요. 만약에
다음 그러니까 마지막 경기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마지막 경기에 또 김도훈 선수가 포인트를 많이 따가지 못하면 순위는 진짜 마지막 경기 바뀔 수도 있어요. 아 일단 김동진 선수가 일단은 포기를 했네요. 포기를 했고 정국빈 선수가 마지막 트라이 하고 있고요. 남은 시간 20초 남았습니다. 확실히 지금 선수들이 초반에 갱신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지금 타이밍이 지금 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야, 예선 마무리 됐죠? 역시나 타이어 문제 때문에, 더 달리면 타이어가 안 나오는 거죠, 예. 자, 이렇게 되면 사실상, 이번에도, 김동훈 선수가, 거의 우승이, 폴 포지션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초반 한 두 바퀴 정도가 최적의 그립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좀 랩타임에 다들 떨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예선 마무리 되겠네요. 예, 예선 이렇게 해서 마무리 될 것 같고요. 역시나 이번에도 김도훈 강했습니다. 예, 김도훈 선수가 예선 폴 포지션 타겠네요. 예. 지금 김동진 선수는 뭐 채팅까지 하면서 아직 여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현재 지금 포인트로는 여유가 없을 텐데요 사실. 예. 여유가 굉장히 좀 여유를 보여주는데 이 선수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예선전 종료됩니다. 역시나 김동훈 선수 그리고 김동진, 정국빈, 송호영, 김동준, 김신욱 선수 순으로 그리드 마무리됩니다. 결승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수 스탠바이 되면 바로 경기 레이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안쪽에 지금 안쪽 코스이기 때문에 안쪽 자리를 안 내주고 꽉 막아 들어간다면 김도훈 선수가 뭐 1등으로 충분히 출발할 수 있고 그렇지만 예선전 2차 예선전에서도 이 플라이 스타트가 나왔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좀 염두를 해둬야 됩니다. 너무 긴장한 나머지 부정 출발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예.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지금 6대의 그 긴장감, 이제 스타트 신호가 곧 올라올 텐데요. 과연 누가 이 한순간 한 타이밍에 쭉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 놓칠 것인가, 안 놓칠 것인가. 굉장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언제 스타트하죠? 언제 스타트하죠? 굉장히 긴장이 되는데요. 저도 긴장이 됩니다. 아, 이 스타트 사인이 떨어지지 않았고요. 오늘 레이스 반대 남코 인트랙 게임즈 PSR 가루TV 트러스마스터 프리엠 올린즈와 함께합니다. 자 드디어 경기 시작하네요. 어우 타이밍 딱 맞았네요. 자 레이스 바로 들어옵니다. 스타트합니다. 자 일단 안쪽 코스에 빨리 썼던 김동훈 선수가 일단 안쪽으로 점유하면서 그대로 치고 나오고 있는데 지금 파란색 뭐죠? 파란색 뭐죠? 와 초반 스타트하자마자 김동훈 완전 내려왔어요. 야 이거 누구였죠? 야 지금 송호영 선수가 순식간에 오늘 4그리드 출발했었거든요. 순식간에 1등까지 치고 오면서 경기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사실 무조건 대전 김동훈 선수가 무조건 우승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초반에 3등까지 내려갔고 오히려 지금
김동진 선수와 송호영 선수가 이 앞을 또 차지했어요. 특히나 또 뭐 김동진 선수 같은 경우는 배트로 굉장히 또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이거 계속해서 김동진 선수가 사실 이 김동진 선수를 막아준다면 오히려 지금 뒤에는 약간의 사고 발생했고요. 약간의 펜스 부딪혔죠. 이렇게 된다면 지금 송호영 선수가 1등을 가져가면 이 경기는 지금 마지막 경기까지 이상하게 흘러가겠는데요. 지금 송호영 역시 영등포, 아직 끝나지 않은 영등포입니다. 지난 경기 2등을 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 1등하면, 만약에 이번 경기 1등하고 우승하고 지금 김동원 선수가 3등을 한다면 지금 종합 포인트 1등을 송호영 선수가 두 경기째 가져가는 겁니다. 현재 2등에는 김동진 선수고요. 그 뒤에 김도훈, 그 다음에 김신우, 김동준. 지금 정국빈 선수가 최우위권으로 밀렸네요. 야, 지금 이렇게 초반 실수, 제가 말했죠. 초반 스타트 조심을 해야 되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찌렸었는데, 야, 여기서 바로 그 스타트에서 송호영 선수, 사실 어떻게 보면 김동원 선수의 스타트보다 송호영 선수의 스타트가 굉장히 날카롭게 들어갔어요. 분명히 4그리드에서 순식간에 치고 왔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김동진 선수는 평범하게 스타트를 하고 약간 상대적으로 김동원 선수 스타트가 조금 늦고 1코너 안쪽 코스이다 보니까 브레이킹을 빨리 가져가면서 좀 간격이 좀 많이 벌어지고 있고 한번 페이스가 꼬이니까 좀처럼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점점 좀 벌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1등 2등의 교차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 있고 오히려 더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송호영 선수가 무조건 1등을 한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뒤에 지금 따라가고 있는 김동진 선수가 굉장히 좀 빠르게 가고 있거든요.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혹시나 또 이렇게 따라가다가 저 지난번 그 2차에서 2조처럼 사고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종합 그 포인트가 그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들어가면 송원 선수가 굉장히 기분 좋은 그 이 경기 흐름이 그 될 것 같고요. 지금 사실상 지금 김동훈 선수는 조금 지금 평정심을 좀 잃어버린 게 아닌가. 본인이 생각지도 못했었던 이 첫 랩 첫 코너에서 기습 당했거든요. 한 방 크게 먹으면서 경기 페이스도 조금 흔들리는 모습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지금 김동진 선수의 그 압박, 이 선수 와이퍼를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앞에서 뒤에 룸미러를 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거슬리거든요. 0.4초까지 따라오고요. 거의 앞차의 라인을 카피하는 수준으로 거의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자, 남은 랩 두 바퀴 남았습니다. 벌써 두 바퀴밖에 남지 않은 이 경기 와킨슨 글랜 쇼트입니다. 자, 0.5초 차이. 과연 김동진 선수가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송호영 선수가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 만약에 김동진 선수가 또 우승을 하게 되면 이 경기 또 굉장히 그 포인트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경기 우승을 하면 우승 싸움 그 마지막 최종전에서 굉장히 재미난 그림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 지금 김신욱 선수는 경기 포기했네요. 차량이 파손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차량 파손으로 지금 이번 경기 지금 포기가 지금 나왔고요. 자, 다음 바퀴가 이제 마지막 랩인데요. 아, 이번에 좀 과하게 들어갔죠? 여전히 0.5초 이 간격을 더 이상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지금 김동진 선수고요. 자, 현재 선두는 송호영 그리고 김동진, 3등에 김동훈 선수, 그리고 4등에 정국빈 선수, 5등에 김동준 선수 순서입니다. 뭐 심의할 부분이 있고 하며 추후적으로 심의를 해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 뭐 넘어가고요. 예. 자, 완전 붙었어요. 0.3초. 이거 지금 무조건 기회는 내리막이거든요. 내리막에서 어떻게든지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나올 수 있게끔 뽑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어떻게든 비벼봐야 되는 그게 한번 기회거든요. 아, 그렇지만 송호영 선수 디펜스 워낙 좋기 때문에 좀 만만치가 않을 거 보이고요.
아, 이제 코너 두 개 남았죠? 아, 이게 랩스가 너무 짧은 게 아쉬워요. 0.3초까지 붙어갔거든요? 그렇지만, 어어? 그런데, 지금 페널티가 있는 것 같죠? 지금 송원에서도 페널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경기 봐야 될 것 같아요. 봐야 돼요. 아, 아직 페널티가 있었어요. 이거 지금 커팅 페널티가 지금 적용이 된 것 같거든요? 지금 워낙 뒤에서 압박이 거셌기 때문에 커팅 페널티가 지금 적용이 들어간 것 같죠? 어제 경기 결과 나오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지금 요상하게 경기 흘러갔어요? 마지막 계속 압박을 하다 보니까 결국 커팅은 그 코스 아웃이 됐고 그에 따른 페널티가 지금 들어간 것 같거든요? 자, 경기! 그거 나옵니다. 와, 역시나 김동진 선수 우승했고, 아, 선두 가장 빠르게 통과를 했었지만 결국 타임 페널티에 2초를 부여받으면서 송호영 선수가 2등, 그 다음에 김동진 선수 3등, 정국빈 선수가 4등, 김동진 선수, 그 다음에 김진우 선수, 이렇게 경기 마무리되네요. 와, 자, 이렇게 해서 프로데스카스2 e스포츠 전국 토너먼트 결승전 2라운드 경기 반다이 남코, 인트라 게임즈, PSR, 가로로TV, 트러스마스터, 프리엠, 올린즈와 함께했습니다. 아, 경기 정말 놀라웠네요, 이거. 여기까지입니다.